아니 정치질 움직여. 움직일 게 없어. 자, 여러분 이제 수시원서 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원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벌써 원서 철이구만. 게임! 나 불과 얼마 안 됐어. 아 그러네? 맞네! 완전 베이비네. 인생을 거는 도박. 아, 도박 비슷한 게임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부터 원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없어요 이거? 당신에게는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가상의 대학 네 곳이 있습니다. 6장의 수시원서를 자신의 성향과 전략, 나라 분배에서 지원해주세요. 첫 번째 지원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1차 지원에 대해 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끝나면 본대 원서 카드 중 최대 2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이 끝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지원 대학에 넣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다 이해하셨어요? 아, 다 이해했죠. 정대하고 난 지금 약간 슬슬 머릿속에 전략이 떠오르고 있어. 와, 마음이 와.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아니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난 저는 진짜 할리갈리 같은 분인 줄 알았어.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심리전 그거 못 참죠 심리전은. 그죠? 네. 버지니어스 쳐돌이로서 이런 거 굉장히 좋아. 아 알겠다. 뭔가 압살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뭔가 압살할 것 같긴 해. 옷도 약간 이지 컨설팅. 가장 배점이 높은 최상향이 4장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향이 모든 경우에 하향보다 5월 전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원서는 하나도 쓰지 않을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상향이 8개 이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안정 원서를 쓰는 기대값이 1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원서를 전부 안정으로 채우고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나머지를 다 상향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최상 하나, 상 둘, 안정 셋, 1, 2, 3, 깔끔. 1, 2, 3 예쁘잖아요. 최상을 안 쓰기에는 조금 아깝고, 다들 쫄려서 안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향 둘. 누구 한 명은 쫄려서 하나만 쓰지 않을까. 안정이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하향은 뭔가 아까워서 쓰지 않습니다. 저 실제로 대학 입시할 때도 하향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원래 갈 때는 최상향을 더 넣었죠, 이것보다. 전 최상을 주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섯 장 이상이 되면 모두가 0점이 되는데 아마 한 명씩 쓰거나 아니면 되게 쫄보면은 안 쓰겠죠? 그걸 노리고선 최상을 주게 쓰는 겁니다. 0점 아니면 20점,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이게 무지성으로 대가리 박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안정이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게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어차피 5분의 1의 확률로 떨어지거든요. 제 카드가 애초에 수가 적으면 5분의 1 확률로 떨어질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하향 2점? 그걸 누가 써? 아, 저는 일단 최상의 한 장을 쓸 거예요. 내 생각에 잘 안 쓸 것 같아, 애들. 근데 혹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 장만. 그다음 상향을 두 장 쓸 겁니다. 상향 두 장. 왜냐면은 그냥 그럼 좋을 것 같아서요. 이유는 없나요? 아 뭔가 제가 1, 2, 1, 2 쓸 건데 균형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정은 한 장 쓸 건데요. 왜냐면 이거는 80%만 뽑히는 랜덤이기 때문에 제가 운빨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카드가 선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장만 쓰겠습니다. 개수하기 싫은 마음을 담아 4점 하향을 넣겠습니다. 부부가 진짜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 우리를 이길 것 같아. 수고 다들 어떻게 했나?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질렀습니다. 어디에? 아니 높게 질렀어요. 아 높게? 마음이 좀 높였으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높은 것들을 차별시키게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예상하고 이게 진짜면 우리 제가 생각 안 하고 썼으면서 결론은? 저는 뭐 저도 약간 한경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살짝 높게 쓰면서도 분배를 좀 잘했다. 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쓴 듯? 안정적. 오케이. 나는 무조건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나도. 분산 투자를 해서 큰게 잃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 있어. 그래서 안 그 우리가 상향 몇 장 드셨어요? 상향? 네. 청문회야 청문회. 그치 그치. 와 누가 내용이라는 주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차 원섭씨 결과 하양 대학의 주원의 원소는 총 두 개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아빠 너 하나도 모르겠는 거 알겠다. 다들 진짜 재수할 생각이구나. 자신이 있다. 좋아. 확실하게 모든 걸 최상향 하나 썼어요. 네 저는 그냥 전 두 장이에요. 그러면 철회하실 거죠? 아니요 안 할 건데. 제가 못 얻는다면 다 얻어요. 또 하나. 나도 하나.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 지금 몰빵이 돼 있는 거야? 그 사이 두 개. 안정이랑. 아 그러네. 안정이랑 상향. 상향이 여덟 장이 되면 안 되지. 곧 최종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다시 차례로 이동하여 원서 접수를 끝마쳐주세요. 본인이 작성한 원서 카드 중 최대 두 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최상향 원서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최상향 원서는 다섯 개부터 터지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당 하나를 안 쓰면 손해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10점 먹을 테니까. 근데 또 두 개를 써서 터지면은 내가 원서 하나를 더 날리는 거니까 두 개를 쓰는 것도 손해.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거는 각자 하나씩 써서 10점씩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에게 최상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서 여섯 개의 결국 조합은 최상향 하나, 상향 셋, 안정 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뭔가 스시 원서 쓰는 거랑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현역 때 스시 틀 때 생각도 나고 그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고민을 했는데 비슷하게 방향이 나온 거 보면은 나는 현실 방향이 잘 된 게임이 아닌가. 아니 일단 하향을 저만 썼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하향을 안 쓰지? 나 바본가? 내가 바본가? 하향 한 장을 안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저의 최종 선택은 최상향 한 장, 그 다음에 상향 두 장, 안정 두 장, 하향 한 장, 상향은 100% 터집니다. 최상향은 제로의 선택에 맡겼는데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안정 하나를 빼서 상향으로 넣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를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애들이 다 불화를 친 거지 8점을 못 얻어. 3점이야. 상향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저는 상향이 3점이잖아요. 다 그 안 돼도 그 정도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은 제가 뽑기 운이 좀 없어서 줄였습니다. 내가 이 상주에서 하나를 바꾸게 되면 전부 8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구형이 압도적으로 우승인데 그래서 난 세 장을 그대로 둘 거야. 상을 최상을 하향으로 바꾸겠습니다. 하향으로 바꾸고 더 확실한 점수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 한 장밖에 안 바꿀게요. 상을 써서 만약에 세 개를 만약 구구형이 8점을 먹는다면 24점이잖아요. 독주를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은 못하더라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상 세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27점. 와. 라미가 26점. 오와. 그리고 제로가 25점. 아 진짜 웃긴이다. 그리고 헬라가 4점에 빠져서 23점. 아 말도 안 돼. 돈으로 갈렸다. 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나의 와, 너무 좋다. 만약에 라미는 나 들어왔으면 구호랑 헬라는 동쪽. 그렇지. 그렇지. 네 난. 아 선물. 진짜 나 방금 약공두유? 영광이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냥 좀 추잡한 것 같아요. 상품 너무 완벽되네요. 감사합니다. 저게 게임 이번에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게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 또 해봐서 좋겠고 그리고 약간 구구형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진짜 NTJ 면모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너무 바보같이 게임을 임해서 블러핑도 안 하고 우리 다 너무 서울대생인가? 생각보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짜 원서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또 아예 다르죠. 그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원서 접수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 하신 뒤에는 수능에 딱 집중하시고 면접에 집중하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원서 쓴다는 게 이 게임처럼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현실 원서 게임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경매수를 따져보셔야 된다. 맞다, 맞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2 대학 입시에서 원서 왕이 되실 수 있기를 다들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Ha ha ha!